처음으로 도입된 수능 영어 영역 절대 평가와 일부 과목에선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일 정도로 낮았던 시험 난이도. 2018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엔 여러 변수가 생긴 만큼 합격 예측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많게는 1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대다수 수험생과 학부모에겐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2011년부터 무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TBS는 대입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기획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시 지원 기간 하루 전인 1월 5일, 저녁 7시부터 4시간 연속 생방송을 편성해 수험생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정시 지원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 해결부터 상위권에선 표준 점수가 좀 더 변별이 잘 되고 하위권으로 조금 내려갈수록 백분위가 더 변별이 잘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까지 최고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수험생 개개인의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다양한 전형과 대학마다 다른 수능 점수 반영 비율. 수험생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고 일일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TBS 실시간 합격 예측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진학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무료 회원 가입한 뒤 수능과 내신 성적을 입력합니다. 이후 방송 당일 TBS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면 신청 완료. 방송을 통해 희망대학의 합격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 결과. 자, 가군 합격, 나군 추가 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실시간 진단은 진학사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행되며 TBS 특별기획 4시간 연속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